아니면 BCS입니까? 얼마나 흉해요 이게 지금. 어? 국상을 당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24시간을 그냥 기다리는 동안 사실은 범인에게 모두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수사 못 하겠다고 그러죠. 고등학교 동기고 친구고 뭐고 해서 수사 못 한대요. Thank you, Mr. President. I appreciate your decision to reopen the Korean market to American beef,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엄마 안 되겠다 또 했다가 집에 가서 한참을 자고. 부동산 가계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교육 양극화 문제가 화두인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욱더 번져나가서 그게 아닌다면 그렇게 직불금을 자기가 경작하는 것처럼 투기를 필요가 없어요. 큰 버팀목이었던 엄마가 없는 지금부터 해도 제가 버팀목이 돼주고 싶고 안녕하십니까 김환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지혜입니다. 이제 2008년도 채 열흘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PD수첩에서는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문제 아나운서는 올 한 해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경제위기, 고환율, 반토막 증시 같은 단어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변화라는 단어를 꼽기도 하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하고 18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새 정책, 새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 사회가 크게 요동쳤기 때문이겠죠.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겠습니다만 PD수첩은 올해의 단어로 소통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요즘 국회를 들여다보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2008년 마지막 달. 대한민국 국회의 소통이란 없었다. 한나라당은 국회 상임위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근 채 야당 의원들 없이 단독으로 FTA 비준안을 상정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 문방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다. 상정을 하려고 그런 이유는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토론이라든가 합리적인 의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막고 있는 거죠. 망치와 전기톱, 소화기까지 동원된 지난 18일의 충돌 이후 닷새째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관계 개정 법률안 심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금 우리 무슨 신문법, 방송법 한다 안 한다 지금 결정력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면은 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죠. 여야 간의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면. 문제의 발단은 지난 12월 3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언론관계 개정 법률안. 가장 큰 논란은 거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의 지분 20%, 종합편성과 보도 채널의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다. 49%를 특정 기업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특정 기업에게 언론사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언론의 다양성은 헌법적인 가치다. 지난 2006년 6월 신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신문법 제15조 2항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에 대한 합헌 결정이었다. 의 자유에 일부 침해가 되더라도 그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내용적인 규제를 하지 않는 한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것은 보도의 다양성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허용된다라고 판결한 결정입니다. 신문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방송 진출 여력이 있는 곳은 조선, 중앙, 동아 등 거대 신문 기업이다. 조선, 중앙, 동아는 이미 신문 시장의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미 신문 시장만 가지고도 이런 독점 현상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위험한 상황인데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서 독점 신문이 TV까지 겸용을 하게 되면은 그 독점 현상이 더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런 다양성은 없어지는 거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거죠. 언론에 대한 규제가 적은 미국에서도 신문 방송 겸용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20개 대도시에서 신문 방송 겸용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당시 국내 거대 신문들은 이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미국 상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반대 선두에 섰었다. 미국의 FCC에서 신문 방송을 허용한 것이 의회에서 부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미국의 정치인들도 신문과 방송이 자칫 언론의 다양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이것이 지역 내의 지방자치와 어떤 언론 자유를 약화시킨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주가 있는 거대 신문들은 보도 내용과 논조가 공익보다는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주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사주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 따라서 그 회사는 언론사는 그 입장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이 전체 여론 그 형성의 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많은 국민들은 특정 언론사가 지배하는 그런 어떤 담론에 파묻혀버리게 되면 판단을 이성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 신문의 신뢰도는 점점 타락했다. 2008년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에서도 신문의 신뢰도는 지상파 텔레비전의 신뢰도를 한참 밑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매체 간의 융합이라고 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을 하고 미디어 산업이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과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어떤 산업적 가치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 이제까지 가져왔었던 나름대로의 언론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고 이것은 어쩌면 20년 또는 30년 전의 권위주의적 사회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몇백억의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마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 일어난 변화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2008년 올해처럼 극명하게 나뉘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민주주의를 10년은 후퇴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운하, 영어 몰입교육, 대북정책, 언론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좌와 우, 여와 야, 국민과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시대가 온통 피폐와 고통 미스터 닥터 우리가 필요한 건 의사소통 걱정뿐인 이천고 비싼 고는 마이크폰 내 영혼의 지도 나 on and on we go 똑같은 것을 봐도 각자 다른 이야 소통
꿈은 마치 마른 땅을 적셔가는 비와 같잖아. 이 혼란 속에 빛을 let the know처럼 시대 조율해 Map the soul. 지난 18일 이명박 정부는 첫 내각을 구성할 15명의 장관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내각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 강부자 내각 고소영 인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장관 후보자들의 평균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보유재산 약 40억 원, 거주용 부동산은 3채 반, 자녀의 절반은 해외에 있고 이 중 절반은 외국 국적 보유자입니다. 평범한 서민들이 상관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서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공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흑백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능력과 국가관입니다. 부동산 재테크 능력만 보시고 임명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부동산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결국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등의 문제로 장관 3명이 낙마했다. 그렇게 독일 운하 탐방에 나섰던 이명박 당선인. 그 자산은 독일 나라가 어떻게 살상했나? 그 라인가? 마인가? 드라인가? 이것을 그냥 170km를 큰 운하를 뜯어서 연기를 시켜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전인 2006년 독일 운하를 탐방하고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직간접 일자리 70만 개 창출, 물류비 3분의 1을 절감. 정부는 대운하의 경제적인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론적으로 주파 가능한 시간을 서울 부산간을 24시간으로 잡고 있다. 우리는 최소가 6m입니다. 수심이 깊어지면 배속도가 빨라집니다. PD수첩은 지난 2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모델이라는 독일 MD 운하를 직접 취재했다.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 현지의 상황은 달랐다. 배들의 운행 속도는 평균 10km. 속도를 더 높이면 운하 제방 붕괴 위험과 유류비 상승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독일 MD 운하는 총 길이 171km로 전 구간 운행에 평균 36시간이 걸린다. 특히 배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장치인 관문 통과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했다. 관문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25분이었습니다. 독일 운하의 관문 수는 16개, 한반도 대운하는 그보다 많은 19개다. 총 길이 540km로 전체 소요 시간은 최소 54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의문이었다. 결빙 시에는 운항이 중단되고 휴가철 외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난 4월 29일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방송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직후였다. 국제수역사무국이 권고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다. 그 FTA에 아주 그 걸림돌이었던 소고기 수입 문제가 합의가 됐다고 지금 노동부 장관이 오는 길에 지금 차례로 전해 받았고 노동부 장관. 미국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한국에서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벼락치기 협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봄 광화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그 시작은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의 관심은 안전한 먹을거리였고 그들의 시위는 축제에 가까웠다.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나뉘고 갈등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다. 수백 년 동안 먹어도 걸리지 않는 인간 광우병을 한국 사람이 어떻게 걸린다고 믿는 그 자는 바보 아니면 정신병자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광우병 방송 내용 가운데 오역 논란으로 PD수첩은 사과를 하기도 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소통입니다. 두 사람이 큰절을 하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올가을 환갑의 두 성직자가 시국을 걱정하며 오체투지 순례에 나섰다. 문규현 신부님과 수경 스님이었다. 그들의 고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이명박 정부가 얘기하는 통합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자라는 거고. 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는 건 그건 흡수죠. 그거는 저는 소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깔게 깔게 다 쪼개놓고 적을 만들어놓고 한 10% 20% 되는 그 사람들하고 함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럼 80%는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가장 낮은 자세로 자신을 낮추며 이 시대에 소통을 기도했던 두 성직자의 순례는 두 달 넘게 계속됐다. 집회에 참여했던 유모차 부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며칠 후. 내가 회사를 찾아가면 곤란하지 않겠냐고. 아이들을 데리고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소위 유모차 부대 어머니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차곡차곡 한두 사람씩 모이다가 저렇게 많아진 게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한 거의 수백 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조직적인 어떤 그 동원 형태를 이미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저게. 며칠 후 정 씨를 다시 만났다. 그럼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이 경찰청, 지방경찰청 그 조사 받으러. 아, 어떤 조사요? 그 뭐였지? 선동죄. 선동죄? 예. 뭐라고 하면서 선동죄라고 하던가요? 그냥 아줌마들 선동한 죄라는데요. 정말 배우 세력이라면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배우 세력은 지금 놀고 있는 우리 애들, 우리 가족들이고요. 경찰들이 생각하고 싶은 우리들의 배후 세력은 뭔가 다른 게 있겠죠. 지난 7월 17일 YTN의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 총회장. YTN 사태는 우리 사회 언론의 자유를 나타내는 상징이 됐다. 부끄럽지 않아요? 기사정신 앞으로 얘기도 하지 마시오. 선배 앞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고. YTN 기자들의 의견은 무시됐다. 구본홍 사장의 선임은 단 40초 만에 결정됐다. 이런 소란 속에서 YTN의 새 사장이 선임됐다. 제8대 YTN 대표이사 사장 구본홍. MBC 기자 출신으로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뒤 기독교 TV 부사장을 지냈다. 그리고 대선 직전인 지난해 7월 이명박 캠프에 언론 특보로 합류했다. YTN 노조는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 낙하산 사장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용인한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언론사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캠프에 가야 돼요. 뭐하러 그 대통령 선거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구본홍 씨 사례가 있는데. 사태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지난 10월 6일 구보롱 사장은 노종면 위원장을 포함한 기자 6명을 해고하고 정직, 감봉 등 노조원 33명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다. 방송 이후 두 달이 흘렀지만 YTN 기자들은 아직도 거리에 있다. 지난 12월 10일 전국 언론 노조는 YTN 노조를 지지하기 위해 2박 3일간의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전날 법원은 부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벌금을 물린다는 결정을 내렸다. 투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예상하셨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소통이 안 되는 정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가 일을 좀 더 키우고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새벽 전국 언론 노조가 YTN 사옥 입구를 지키고 섰다. 건너편엔 YTN 간부들이 나와 대치하고 있었다. 강아지 잘라놓고 얼마나 부귀 영화 누리는지 한번 보자. 가서 이제 저기다 당신들이 기자야. 공개하지 마시오. 공개하지 마시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구본홍 사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 출근 풍경이다. 이런 당 문제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장. 정권에 전날기 이용 당하고 행 당합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문제 우리 해야 되니까. MBC, SBS 불러. MBC가 왜 좋아? 함께 취재를 하던 선후배 기자들이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싸우고 있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인가? YTN 사태는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와 존재 이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나중에 사태가 다 해결이 되면은 대부분의 상처는 다 치유가 되겠지만 상처가 안 늘고 난 다음에 그 홍토 같은 그런 부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언론이 정치에 휘둘리면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언론의 사명이라는 그 좀 어찌 보면은 쾌쾌묵은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타사 기자들이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뻗치게 하면서 그 취재에만 열중하는 모습이 어찌나 부럽던지.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취재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게 되게 행복한 일이었구나를 요새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편안하고 치열하게 취재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12월 17일 국제기자연맹이 YTN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제기자연맹 사무총장은 YTN 사태에 정부의 책임이 있으며 특히 정부가 언론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을 염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언론 자유, 국제적인 언론 단체까지 나서서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올 한 해 PD수첩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들을 취재했습니다. 그중에는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안타까웠던 그 사건,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2008년 2월 10일 밤, 충격적인 소식이 온 국민에게 전해졌습니다. 성남은 성남은? 예예. 불났어요 지금은 막 아래로 막 타요. 그동안 뿌려댄 물이 얼어붙어 지붕 해체도 불가능한 상황. 관련 기관들이 허둥대는 동안 초기 진화에 실패한 송내문 화재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빨리 사다리 나와갖고 위에서 그 불을 위에서 붙이고 불뿌려. 불이 도로 막 들어가지고 잘못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이제 불길은 너무 거셉니다.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불타는 대한민국 국보 1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송내문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를 망신 처리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죽을 때까지 무덤 속으로 갖고 가야 되는 그 부끄러움이 됐습니다. 혹시나 비슷한 사고가 난다면 숭례문과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이것이 지금 숭례문의 모습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국보 1호. 우리 문화재의식의 적나라한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숭례문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붕괴 위험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숭례문은 구조물 지지대에 의존해 힘겹게 서 있었습니다. 곳곳에는 아직도 화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불길을 피한 목재도 있지만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수습된 3천여 점의 부재는 보관실로 옮겨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소실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 화재 나면서 TV에서 보시듯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 실제 그 2층 부분에서는 붕괴되면서 상단 부분이 소실되긴 했는데요. 다행히도 1층 부분은 80% 이상의 어떤 목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2층 누각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90% 가까이 훼손됐고 누각 지붕의 기와는 거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강원도 삼척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숭례문 복원에 쓰일 소나무 벌채를 위해 산신제가 올려졌습니다.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소나무 중 최고의 것 10여 줄을 골라 숭례문 공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명이요! 예부터 이곳의 소나무는 궁궐 자재로 사용될 만큼 품질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101년 넘었다 그랬더니 120년도 안 됐네. 101년. 이 송진이 꽉 찼단 얘기라 합니다. 송진이 꽉 찼기 때문에 이 정도면 썩지가 않아요. 이게 위험한 일.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을 다시 만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걸어가면 1억 원, 출산하면 3천만 원. 지난 대선 때 이색적인 공약과 언행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 있다.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선거 기간 내내 현실성 없는 공약과 검증 안 된 이력들을 쏟아놓았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네. 자, 저를 보세요. 네. 고쳤습니다. 자, 0.1초 보냈죠? 예. 머리에 대 보세요. 머리에 손 대 보시고 힘 줘 보세요. 네. 이거는 10명이 붙어도 안 떨어지고. 와! 지구상에서 이제 내밖에 없는데. 내밖에 없는데 사람이 탓을 하지 아니하고 눈빛으로 DNA를 분리해가지고 DNA 서열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 말고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재미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허경영 신드롬을 등에 업고 그는 거침없는 주장들을 펼쳤다. 한국 정치인 가운데 최초로 부시 대통령을 만났으며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 고문으로 활약했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의원과는 혼담이 오갔던 사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공화당의 주소와 일치했습니다. 다 동생들은 결혼했는데 박근혜 의원이 또 그래 있잖아요. 거기에 나도 책임자 중에 또 한 사람이니까 책임감을 느낍니다. 박 의원님 사랑합니다. 박 의원님 사랑합니다. PD수첩 방송 직후 그는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 서울 남부지법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허위 이력 기재와 합성 사진 등을 선거 공보에 악용,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들 장호는 입학 전 훈련에 참가한 지 이틀 만에
식물인간이 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엄마랑 집에 가기로 했잖아, 엄마.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되냐고. 학교는 장호의 꿈은 청와대 경호원이었다. 올해 용인대 동양무예학과에 입학하며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믿었다. 그러나 신입생 훈련 이틀 만에 그는 식물인간이 돼버렸다. 엄마네도 진짜 숨도 엄청 차고 이 안이 진짜 터질 정도로 아프거든요. 선배들이 이제 그때부터 와서 계속 외치는 애들을. 유도 기술이 이제 굳히기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선배들한테 많이 당해서 기절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그런데 학생들에게 뜻밖의 신입생 훈련에서 선배들의 구타와 기합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2월 14일 사고 직후 건장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만 학교는 책임을 회피했다. 10cm 뛰더라도 몸이 이제 경직이 됐다든가 예를 들면 뭐 심 조절이 잘 안 됐을 때 이런 때는 사실 그 우리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숭이 남의 떼어지고 또 접시물에서 빠져든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건 줄 알았으면은 참 혹시 안 될까 봐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그냥 우리가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장호는 PD 수첩이 방송되던 날인 올해 3월 4일 오전 11시 장호는 세상을 떠났다. 지난 10일 서울 시내 공립학교 교사 7명이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4명은 해임. 이른바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중징계였다. 선생님은 다만 하지만 해당 교사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이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험을 봐야 되는 당사자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내가 교사로서 이런 목소리들을 내가 무시하고 그냥 국가에서 보라는 시험이니까 당연하게 그냥 모든 아이들한테 강제로 봐야 되는가. 징계가 확정되면 교실을 떠나야 합니다. 뭐 2년이 되면 사실 내가 복직을 하면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교사가 되면 너희들 다 데리고 수업을 한번 딱 해보고 싶다. 그게 내 꿈이야. 뭐 시험 가지고 그렇게 선생님이 해고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바라는 거는 선생님이 해고하지 마시고요. 우리 선생님 그냥 남겨주세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정상현 교사에게 최종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그가 서 있는 자리는 교실 안이 아닌 교문 밖이다. 그저께 저녁 9시쯤 그 파면 통보가 나왔다고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9시는 근무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날 학교에 와서 받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뭐 안 된다고 그날 전달을 해야 된다고 그게 교육청의 지침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저희 집에다 그냥 던져놓고 갔습니다. 학부모들은 징계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걷고 있었다. 이틀 동안 천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수업이 시작됐다. 정교사의 몸은 교문 밖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교실 안 학생들 곁에 가 있다. 아이들 마음도 반은 이제 바깥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서로에게 참 못할 짓이다 이런 생각을 해. 최혜원 교사의 상황도 비슷했다. 의사 교실을 하는 장소입니다. 애들 성적 처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파일 정리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짐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빼버린다 하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적어도 애들 상처 덜하게 방학 때까지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들아, 너희 약속했지? 지금 종치기 2분 전이야. 얼른 들어가. 얼른 들어가. 아이들은 선생님 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너희 그냥 들어가 얼른. 학교 측은 건물 입구까지 봉쇄한 채 휴게소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했다. 빠져야지. 빠지면 애들 들어가지. 고집을 피우는 아이들을 달래 힘겹게 교실 안으로 들여보냈다. 아이들의 모습이 멀어지자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린다. 그 누구보다 간절히 아이들과 함께 교실로 들어서고 싶었던 이는 바로 최혜원 교사다. By two La Habra officers responding to a vandalism complaint.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작년 12월 31일 한인 청년 한 명이 경찰이 쏜 10여 발의 총을 맞고 숨졌다. UCLA 미대 졸업생이었던 25세 청년 마이클 조. 사람을 그렇게 금방 그렇게 쏴 죽이냐? 어? 그리고 걔가 무기도 없었는데. CCTV 영상에는 총격 직전의 상황이 담기지 않았다. 총을 쏜 진압 경찰은 그가 타이어 지뢰를 들고 있어 위협적이었다고 주장했다. Because he was an artist as well, he used to pick up things all the time from the ground. Anything that he felt as though might come in use for an art piece, something that may have inspired him. 여기에 도착해서부터 총 쐈다고 얘기하는 것까지가 41초. 41초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41초 우리 숨을 안 쉬어도 살아요. 시간을 끌어서 커뮤니케이션을 더 해보는 거예요. 41초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경찰은 왜 10여 발이나 총을 쏴야 했을까? 사건의 진실은 진압 경찰과 목격자만이 알고 있었다. PD 수첩은 수소문 끝에 당시의 목격자를 만날 수 있었다. He just kept walking, smoking, and then as he walked, it was in the direction of the cops. So the cops had to back up and back up, and they're still yelling at him. And he wouldn't respond. He just kept walking. And then they shot him. No one touched anyone. No one touched anyone. 과잉 진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내사 중이라는 이유로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어떠한 언급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6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은 정당 방위였다고 내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소송을 통해 찾고 싶은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아들의 명예입니다. 자기가 오르면 굽히지 않는 그런 성격이 애이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이클 조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한인 사회가 그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나섰다. This shouldn't just be about Mike. This should be about this not happening again. That's right. This, I want this to be the last candlelight vigil I go to. 이 사람들을 여기 모이게 한 것은 한 사람의 죽음 때문입니다. 추모제와 항의 시위가 이어졌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에는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We want justice. We want justice. We want justice. 네. 오는 12월 31일이면 마이클 군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됩니다. 지금 마이클 조 아버님과 화상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방송 후에 경찰의 내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경찰 쪽에 정당 방위라고 나왔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벌금 앞에 뭐 결함 가지고 바위를 던지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저는 살아있는 걸로 확신합니다. 사건을 둘러싼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서요? 우리 가문에서 20년 동안 경찰의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의 잘못으로 판단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마이크 사건을 통해서 검찰 측에서도 다시 한번 경찰들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끝으로 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국내에 계신 여러분, 하여튼 여기까지 관심 받아주시고 일단 경례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정말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정말 즐겁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감사드립니다. 네, PD수첩은 앞으로도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올 하반기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였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기업들은 연일 무너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할 뿐 더 큰 위기가 다가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PD수첩은 우리들이 겪어야 할 힘겹고 추운 겨울에 주목했습니다. 시대가 온통 피폐와 고통 미스터 닥터 우리가 필요한 건 의사소통 걱정뿐인 이천고 비싼 고는 마이크폰 내 영혼의 지도 나원의 on the go 똑같은 것을 봐도 각자 다른 시야 소통은 마치 마른 땅을 적셔가는 비와 같잖아 이 혼란 속에 빛을 let the know처럼 시대 조율해 map the soul 사실상 부도난 미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 대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가 서서히 전 세계로 확산될 무렵 PD 수첩은 치솟는 물가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방송했다. 50개 서민 생활에 필요한 품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수급에 관련돼서부터 집중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저는 다소간에 전체적인 물가는 상승이 되더라도 그 50개 품목에 대한 물가는 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52개의 관리대상 생활필수 품목, 일명 MB지수를 선정해 물가를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52개 품목에는 무, 배추, 라면, 자장면, 바지, 소주, 버스료, 가스료, 학원비, 납입금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52개 품목의 선정 기준이 논란이 됐다. 업자들은 뭐 짜장면 찌개복이냐고 자꾸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도대체 바지를 어떻게 조사할 거냐. 뭐 청바지 하나에 20만 원, 3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만 원, 2만 원 하는 것도 있는데. 김 사장의 회사는 PD수첩은 지난 7월과 12월 고환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800만 달러를 수출한 데 이어 올해엔 800만 달러를 목표로 뛰어온 알찬 회사였다. 아 이게 막 1,100원이 눈에 보이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 아침에 업무가 안 돼요. 와가지고 출근하자마자 환율 눌러보고 점심 먹고 와서 또 눌러보고. 수년간 1달러에 900원 선을 유지하던 환율.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출 기업들은 은행의 권유로 환율 하락의 위험을 줄이는 상품에 가입했다. 반대로 환율이 크게 상승할 경우 기업에는 큰 손실이 발생한다. 환율 900원 받아치니까 무조건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고 뭐 이걸 낙인 나가고 됐을 때 뭐 200, 200물 이런 이야기는 이제 큰 돈을 벌겠다고 저희 같은 업체가 그 이런 그 위험 고지 조항을 알고서 계약을 안 했죠.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11월 말 환율이 1,500원 선까지 뛰어오르면서 이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의 손실은 수조 원으로 불어났다. 정부 출범 후 1,050원까지 뛰어올랐다.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한몫을 했다. 세계적인 경제 흐름과는 달리 정부가 무리하게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이다. 환율에 대해서는 어느 선진국도 그렇게 그 시장 자유에 완전히 맡겨 놓고 있는 예는 없습니다. 미국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장관과 당국자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환율은 급격히 요동쳤다. 급기야 1,500원 선마저 뚫리고 말았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부터 바로 상승. 덩달아 수입 물가도 뛰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더 가벼워졌다. 작년에는 뭐 4,000원, 5,000원, 작은 건 3,000원 파는데 올해는 5,000원 이하로 판매하는 게 거의 없어. 식용유
가져다 과자 한 올로 넘겨놓고 배를 떼었어. 배도 더 떼었어요. 자꾸 하루 저녁 자면은 또 오르고 하루 저녁 자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18대 국회에 제출된 첫 번째 법안 PD 수첩은 올 한 해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문제를 다루었다. 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는 폐지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집권 초부터 집중적으로 제기한 문제였다.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 저는 평소 때 항상 생각이 그 조세 제도를 그 이 부동산 저 정책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 882세대 중 500여 세대가 종부세. 하지만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다.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중산 서민층과는 거리가 먼 세금입니다. 전체 세대의 2%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13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각종 규제가 폐지됐다. 투기 지역이 대폭 해제되고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들은 결국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못하려고 다만 천지해놓고 어디 갈 데 있어? 어? 없는 사람들이. 진짜 없는 사람. 있는 사람들은 집이 다섯 채, 여섯 채, 열 채, 스무 채 갖고 있어도 없는 놈은 방학 하나 넣어도 돈 없다고. 이걸 왜 하나 싶어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잘나게 한다고 말만 그러는데 없는 사람은 죽이고 돈 있는 사람만 살라고 있는 나라 같아요, 우리는. 흑석동 뉴타운 지구에 3년을 살았다는 안호선 씨.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쫓기듯 짐을 싸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서민에 대한 대책이 없는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쏟아지는 각종 개발 계획. 이 순간 서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다. 지난 11월 3일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재건축과 관련된 핵심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건설 시장을 활성화시켜 경기 회복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였다. 하지만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본격화됐다. 하루에도 수십 개 기업이 도산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최대의 위기를 맞은 상황.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부도를 내고 그 밑에 딸린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이로 인해 목숨까지 버리려는 일도 생겨났다. 한 중소기업의 자금 담당자는 공사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자 자살을 시도했다. 왜 죽으라고 하지? 해결된 게 아니라 여기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뭐 필요했어. 채권자를 보내줬어? 깨어나서도 채무 걱정뿐이었다. 어디 죽고 싶으신 분 계세요? 이게 정말 이제 이번에 해결 안 되면 저는 죽습니다. 네. 가족은 가족도 같지 않아요. 네. 가족도 다 죽게 되세요. 올 한 해 대한민국은 가난해졌다. 그리고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세계 민간은행을 대변하는 국제금융연합회는 내년 세계 경제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죠? 네.
밝고 희망찬 새해를 얘기하고 싶지만 연말 이어지는 소식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죠. 기업들의 구조조정,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 최악의 취업난과 실업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PD수첩에서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만 더 우울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아나운서는 어떤 새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이징올림픽 때 우리 모두를 즐겁고 신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린보이 박태환, 살인잉크 이용대, 그리고 여자 핸드볼팀이 선물해준 우생순. 그때처럼 우리 모두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는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네, 저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포용하고 소통하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려울 때는 커다란 힘이 되거든요. 모쪼록 2009년은 소통이 잘돼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의 먹거리에 대한 책임을 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위에서 그런다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은 단순히 어떤 임금의 목적, 자기가 조금 더 가져가겠다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겠다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종종 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나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의 사람들을 존중할 줄 좀 성숙한 이런. 우리 하루하루가 아주 그냥 몇 년 같거든요. 빨리빨리 빠른 시일에 바늘 구멍이 좀 큰 바늘로 크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늘 구멍보다는 큰 이렇게 그런 구멍. 혼란 속에 매출 Let the know 처럼 시대 조율해 Map the soul